주제별 읽어드림 십자가 빅터 크라이스트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가득 퍼져 있는 기쁨에 찬 확신의 분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분위기가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는 무미건조한 종교와는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패배주의 같은 것은 없었다. 도리어 그들은 승리를 이야기했다.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모든 일, 즉 대적들과 위험들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각각의 편지들은 이기는 그에게 주는 특별한 언약으로 끝을 맺는다. 승리, 정복, 이김. 이것이 바로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어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승리가 승리하신 주님에 의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까지 부분적으로만 인용한 그 전체 본문에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바울이 실제로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승리하고 정복하신 분이며 더욱이 십자가에 의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도한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이를 승리자라고 선언하는 말에 대하여 선뜻 신뢰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바로 자기 백성에게서 버림을 받고 바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부인당하고 버림받았으며 로마 총독 관원에 의하여 처형되지 않으셨던가? 모든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아무 힘도 없이 못 박힌 채로 사지를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라. 그것은 완전한 패배로 보일 수밖에 없다. 만약 거기에 어떤 승리가 있다면 거기에는 자만과 편견과 시기와 증오와 비겁과 잔인성의 승리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실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라고 주장한다. 악에 의한 선의 패배같이 보이는, 아니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이 실은 더욱 확실한 선에 의한 악의 패배라는 것이다. 그곳에서 정복당함으로써 실은 그 자신이 정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로마의 무자비한 힘에 의하여 부수어지는 동안 실은 그분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계셨던 것이다. 희생자가 실은 승리자였으며 그분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보좌로 하고 그 위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옛날 참된 선지자의 노래 속에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 왕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나무에서 다스림일세. 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성취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죄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시 외에 십자가는 악의 정복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구스타브 아울렌과 승리자 그리스도. 스웨덴의 신학자 구스타브 아울렌은 그의 영향력 있는 책 승리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교회에서 무관심했던 이 진리를 상기시켜 주었다. 이 책의 스웨덴어 원래 제목은 기독교적인 구속 개념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크리스투스 빅토르가 그의 강조점을 더 잘 나타낸다. 변증적 연구라기보다는 역사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연구의 주제는 구속론을 두 가지로 재구성하는 방법, 즉 안셀름과 연결된 객관적 혹은 법적 견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부의 노를 진정시킨다, 와 아벨라르와 연결된 중간적 혹은 도덕적 견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공고하며 변화시킨다, 에 두 가지로 재구성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견이다. 왜냐하면 극적이며 고전적인 견해라고 부를 수 있는 제3의 견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가 극적인 이유는 구속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를 획득하는 우주적인 드라마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견해가 고전적인 이유는 그의 주장을
따르면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처음 천년 동안의 지배적인 구속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울렛은 죄와 죽음과 마귀에 대한 승리로서의 구속 개념이 신약 성경의 지배적인 견해였으며 2세기 후반에 이레니우스로부터 8세기 초반에 다마스커스의 요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헬라 교부들이 이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오늘날 동방 정교의 교회들도 이 견해를 견지하고 있으며 암브로스와 어거스틴, 교황 레오 1세와 그레고리 1세를 포함한 지도적인 서방 교회의 교부들도 이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객관적 구속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기도 했다. 또한 아울렛은 그러다가 이것은 중세 가톨릭의 스콜라주의에 의하여 상실되었는데 그 이후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에 의하여 이것이 다시 상실되어서 이 견해가 결국은 안셀름적인 만족의 개념으로 전도되고 말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썼다. 따라서 아울렛은 안셀름의 만족교리를 라틴적이며 법률적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안셀름의 견해를 기독교 교리사에서 곁길로 빠진 것이 분명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가소로운 것으로 무시했다. 즉 기독교 교리사에 있어서 일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셀름에 대한 아울렛의 비판이 완전히 공정한 것은 아니다. 고전적인 견해에서 구속의 일은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구속사역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자신이 유효한 활동자이며 실로 무엇보다도 구속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의 움직임이라는 진리를 그가 강조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안셀름의 견해를 이런 전통적인 견해와 어긋나는 것으로 곧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혹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킨 행위로 보는 견해에서 안셀름이 벗어났다고 말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제5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안셀름은 분명히 비록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지만 만족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죄 문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실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아울렛의 글과는 달리 안셀름의 가르침은 유일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만족시킨 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며 만족시키는 자가 되면서 동시에 만족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하여금 승리로서의 십자가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며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에 의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죽음과 마귀로부터 나아가서 실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셨다는 사실을 보여준 점에서는 구스타프 아울렛이 옳았다. 그의 주장은 또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의하여 찢겨진 시대와 악마의 힘을 느끼고 있던 유럽 문화에 필요적절한 것이었다. 그는 또한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팔 소리처럼 들리던 그 승리의 곡조가 안셀름의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의 차가운 논리 속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점에서는 정당했다. 반면에 루터는 이 음조를 되살렸다. 그의 찬송들과 요리 문답들은 이전의 죄와 율법과 저주와 죽음 속에 우리를 사로잡아 놓았던 괴물 같고 폭군적이던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기쁨이 충만해 있는 것이다. 아울렛의 주장에 대한 또 다른 정당한 비판은 그가 만족의 모티브와 승리의 모티브를 날카롭게 대조시킨 나머지 그 둘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양자 택일의 성질을 갖는 것처럼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은 그 둘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주도권을 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획득하셨으며 우리를 압제에서 해방시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인하여 죄책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안셀름이 말했을 때에 그 죄책이 바로 그런 압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주석가인 존 에디에 의하여 이 둘을 조합시키려는 괄목한 만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속은 값을 지불하는 일인 동시에 능력 있는 일이다. 즉 보상을 하는 일이면서 정복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십자가에서는 승리가 획득되었다. 우리에 대한 사형 선고를 무효화시키는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으며 사단의 나라에 치명타를 안긴 죽음 역시 거기서 이루어졌다.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 중요한 세 가지 설명은 모두 성경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특히 그 세 가지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각 경우에 서로 다른 인격을 향하고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러하다. 객관적인 견해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며 주관적인 견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격려하시는 것이며 고전적인 견해에서는 하나님이 마귀를 정복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차례로 구주, 교사, 그리고 승리자가 되시는데 이는 우리가 바로 유죄하고 무정하며 속박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포사이스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세 겹의 밧줄이라고 이름을 붙인 마지막 장에서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만족시키는 측면, 거듭나게 하는 측면, 승리의 측면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칭의, 거룩 그리고 구속이 되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측면이 서로 얽혀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록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구원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에, 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중생에 마음이 더 끌리겠지만 그 모든 것은 구주의 전체 업적, 즉 악을 멸함, 하나님을 만족시킴, 그리고 인간을 성화시킴의 부분들이다. 지금 우리는 정복이라는 주제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으므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승리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그분의 백성의 승리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리. 신약 성경이 아무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단언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와 그의 휘하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고 그것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 1세기에 복음을 듣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세계가 얼마나 간악한 세력의 지배하에 있었는지를 현대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또한 고도로 세련된 듯한 서구에서도 사교에 대한 새롭고도 경종을 울리는 선풍이 일고 있으며 이런 사실은 마이클 그린은 나는 사탄의 멸망을 믿는다 에 잘 정리해서 소개해 놓았다. 또한 오늘날에는 인격적인 마귀, 그의 휘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믿음을 미신적인 시대착오로 조소하는 사람들도 많다. 다음과 같은 루돌프 불트만의 교조적인 말은 잘 알려져 있다. 전기불과 무선을 사용하고 현대 의학과 의학적 발견들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 세계의 귀신들과 악령들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마이클 그린은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태도가 동일하게 마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호기심과 회의가 병존하는 이 이상한 현상을 요약하고 있다. 첫 번째는 그 악의 왕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존재에 대하여 지나치게 회의적이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마이클 그린은 자기가 사단 혹은 마귀라고 불리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악하며 교활한 존재의 실제를 믿는 일곱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그 이유는 철학, 신학, 환경, 경험, 신비 종교, 성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 그의 설명은 타당한 것으로 나는 거기에 더 보탤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에 대한 승리를 획득하였을까? 비록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성경에서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정복은 여섯 단계로 묘사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예언된 정복이다. 첫 번째의 예언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 대한 심판의 일부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주어졌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우리는 이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악의 통치가 종식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현실적인 통치를 선언하는 구약 본문이든 예를 들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혹은 메시아를 통한 그의 미래의 열국에 대한 통치를 선언하는 구약의 본문이든 예를 들면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모든 본문은 사단의 궁극적인 파멸에 대한 또 다른 예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시작된 정복이다.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를 정복할 자임을 안 사단은 그분을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헤롯의 베들레헴 영아 살해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하려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하여 그분을 정치적이요 군사적인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의 결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필요성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 사단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갔던 유다의 배반을 통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세대에 임했으며 자신이 행하는 능력의 일들이 그 나라가 임했다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선언하셨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되며 무질서한 자연이 주님을 인정하는 일들 속에서 그분의 나라가 전진하고 사단이 그 앞에서 후퇴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다. 더욱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대표자로 파견하여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도록 하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귀신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제자들 앞에 복종한 사실에 흥분되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하셨다. 하지만 이 주제에 관한 예수님의 가장 충격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강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고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재물을 나누는 것 마가복음에는 그의 집을 늑탈한다고 되어 있다. 는 그의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강한 자를 제압하는 일 혹은 묶는 일은 세 번째의 결정적인 단계, 즉 십자가에서의 성취된 정복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 번째에 걸쳐서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지칭하셨으며 그가 올 것이지만 즉 그가 마지막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추방되며 정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죽음 때에 최후의 결전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셨으며 그 결전에서 악의 세력이 뿔을 뽑힐 것을 기대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에 의하여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해주려 하셨던 것이다. 아마 그리스도의 승리가 제시된 가장 중요한 신약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2장일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일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 즉 우리의 죄의 용서라는 측면과 우주적 세력인 정사와 권세의 정복이라는 측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빛을 탕감해주는 고대의 관습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사죄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예증하고 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는 그 자체로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깨어진 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심판과 함께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바울이 의문에 쓴 증서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단어는 케이로그라폰이다. 이는 특별히 빛, 채무를 표시하는 자필로 된 문서 혹은 우리에 대하여 영원히 증거가 되는 서명된 채무의 고백서를 표시하는 말이다. 그러고 나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묘사하기 위하여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지워버림으로써 그 속박을 제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레미야스는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것이 티툴루스, 즉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머리 위에 그의 죄명을 적어서 걸어두는 명패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티툴루스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임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심으로써 우리의 파산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빚을 제해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던 문서까지도 없애버리신다. 이제 바울은 우리의 죄의 용서에서부터 악한 세력의 정복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악한 세력들의 패배를 묘사하기 위하여 세 개의 생생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낡은 옷을 벗듯이 그 세력들을 벗어버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력들은 그를 덮고 있었으며 또한 그에게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벗어버렸다는 것이다. 혹은 더 좋은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서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는 의미도 되고 그들의 위엄과 힘을 제거해서 그들을 격화시켰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단어는 그들이 지금은 무능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의미이며, 세 번째 단어는 십자가에 의하여 그들을 이겼다는 것인데 이 말은 아마 승리를 경축하는 포로들의 행렬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대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의 당당한 병거였다고 핸들리 모울은 설명했다. 알렉산더 맥라렌은 적의 무기와 장식과 옷을 벗기고 포로로 삼아서 그들을 승리의 병거의 바퀴에 매달고서 행진하는 승리자로 그리스도의 통일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생생한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 이미지들이 실제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흑암의 세력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모습과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패배시켜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문자 그대로 우주적 전투를 마음속에 그려보아야 하는가? 만약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드셨는가? 그러므로 그분의 승리가 비록 생생하고 객관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케이로그라폰에 대해 하신 일, 도말하고 제하심을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분이 하신 일, 무장해제와 정복, 과 함께 묶어놓은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그분은 그 속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능력을 십자가에 의하여 패배시키신 것이다. 후자의 표현이 전자의 표현보다도 더 직설적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중요한 점은 그 둘이 함께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것은 그분이 그 능력들을 패배시키셨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빚으로부터 노연하게 함으로써 또한 그 세력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이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마귀를 정복하셨다. 십자가를 피하라는 유혹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으셨으며 그리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그분의 순종은 그분의 구원사역에 필수적이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길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서 불순종하셨다면 마귀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서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마귀는 뿌리가 뽑혔다. 예수님은 자신이 순종한 모욕과 고문 때문에 격분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보복을 절대적으로 거부하셨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에 의하여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 또한 로마와 예루살렘의 연합 세력이 그분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무력을 대적하실 수 있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분에 대하여 아무런 궁극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만약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만 하면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그분을 구하러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도전한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힘에 의존하는 어떤 방식도 거절하셨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으셨으며 힘을 사용하는 세상의 방식을 흉내내지도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순종, 사랑, 그리고 온유에 의하여 악의 세력에 대하여 위대한 도덕적 승리를 거두신 것이다. 그분은 자유롭고 때묻지 않으셨으며 타협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귀는 그분을 전혀 제압하지 못했으며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이것을 브루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분이 연약한 모습으로 손과 발이 나무에 묶인 채로 거기에 달리자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을 이겼다고 생각했으며 악의를 가지고 그분께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과 싸우셨으며 그들을 이기셨다. 이와 같이 타락 직후에 예언되었고 그분의 공생애와 함께 시작된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성취되었다. 그 승리의 남은 여섯 단계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넷째로 부활은 확인되고 선언된 정복이었다. 우리는 십자가를 패배로 생각하고 부활만을 승리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도리어 십자가는 획득된 승리이고 부활은 추인되고 선언되며 입증된 승리의 것이다. 죽음은 그분을 잡아둘 수가 없었는데 이는 죽음이 이미 패배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무기와 위엄을 박탈당한 악한 정사와 권세들은 이제 그분의 발 아래 정복되어서 그분께 복종하고 있다. 다섯째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며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이 정복은 확장된다. 참된 회심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아오는 일이 수반된다. 또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심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힘의 접전이 있게 되며 그 접전에서 마귀는 어떤 사람의 일생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우세한 능력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용을 결박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일어난 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을 결박한 결과는 바로 그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와 그에 뒤이은 부활절과 오순절 이후에 시작된 만방에 대한 복음 전파를 가리키는 것 같다. 여섯째로 우리는 재림 시에 그 절정에 이를 정복을 기대하고 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교회의 성교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 주의 기름 부은 자가 이미 통치하시지만 그분은 또한 그분의 적들의 그분의 발등상이 되는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날이 되면 또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되고 모든 혀가 그분을 주로 고백할 것이다. 마귀는 불못에 던지울 것이며 사망과 음부도 그와 함께 거기에 던지울 것이다. 이는 최후의 멸망당할 원수가 사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악한 지배력, 권세 그리고 세력이 멸망당한 후에는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넘길 것이며 그분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분의 죽음에 돌리는 것이 정당한가? 차라리 그분의 승리는 부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가 아닌가? 사실 이 책의 전체의 강조점은 지나치게 십자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부활에 대한 강조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마이클 그린이 그의 책 예수의 비어있는 십자가에서 힘있게 논증했듯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개의 사건은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신약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이 언제나 함께 언급되며 둘 중 어느 하나만 이야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예수님도 마가가 기록한 자신의 순환에 대한 연속된 세 번의 예언에서 매번 자신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첨가해서 말씀하셨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또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얻는다고도 말씀하셨다. 그 일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계시록 1장. 다음으로 사도들이 언제나 그 둘을 함께 이야기했다는 사실 역시 동일하게 명백하다. 베드로에 따르면 가장 초기에 사도적 캐리그마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라는 것이었으며 한편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이셨나니 라는 것이었다. 또한 바울의 편지들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산 자들로 하여금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등의 구절로 가득 차 있다. 더욱이 이 복음의 성례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세례 시에 세례 받는 사람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며 한편 성 만찬에서는 그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상징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아니 되어서도 안 된다. 부활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전파하는 것이나 십자가 없는 부활만 전하는 것은 모두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 사이에 불가문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건전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관계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원의 능력을 그 둘에게 동일하게 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마이클 그린은 이 함정을 피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강하게 단언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렇다. 제7장에서 우리가 구원의 네 가지 이미지를 조사했을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된 것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우리가 구속되었고 의롭게 되었으며 화목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처리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된 가장 최초의 사도적 캐리그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쓰고 있다. 신약 성경의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은 그분의 부활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를 멸하신 것은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였다. 히브리서 2장.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분의 죽음을 가능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의 효과를 확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료되었고 마귀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는 십자가에서 획득되었으며 또한 부활의 역할은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님이 정당하셨음을 변호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선언하며 죄를 담당하는 그분의 죽음이 사죄의 능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증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과 전도는 헛된 것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하나님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은 바로 그 의미다. 이 구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을 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은 언뜻 보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의 수단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다. 그러나 찰스 크레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분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힘 있는 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며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제임스 데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살아계신 구주가 없었다면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부활에 대한 사도, 즉 바울의 강조를 설명해준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데 이는 다른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도 죄의 파멸 아래서는 영혼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포함한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죽음에 의하여 성취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음은 십자가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승리가 성취된 곳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이다. 부활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부활 때문이다.